네,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접종 후에 눈앞이 갑자기 깜깜해지는 블랙아웃을 겪은 거예요. 이게 고위험군이어서 백신을 접종하긴 했는데 이런 그 부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너무 불안한 상황입니다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항암 치료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사실 걱정이 되고 일부에서는 그 면역이 좀 떨어지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연구들을 보니까 한 790명 정도 했는데 모더나에서 접종하니까 84%가 항체가 생겼고 부작용은 일반적인 이제 근육통, 통증, 발열 이 정도였고요. 지금 아마 이분 같은 건 잠깐 약하게 뭐 쇼크가 오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데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. 그리고 또 항체가 1차 접종한 경우에 한29% 화이자 접종인데요. 생겼는데 2차를 하니까 80% 이상 생겼기 때문에 백신 접종 2차까지 완료하시는 게 필요하고요. 대부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일시적인 상황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아무래도 같습니다.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제 주변에서는 또 신장이식 받은 분들, 이런 분들이 평소에 좀 체력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백신 후유증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지금 말씀하신 장기이식이나 투석하시는 분들, 또이 간염 환자분들도 코로나19에 굉장히 취약하세요. 보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백신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접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예방 효과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몸 상태가 좋으실 때 의료진과 상의를 하셔 접종을 하시고요. 대부분 큰 부작용은 우리가 이제 아나필락 쇼크라든지 아주 드물게 뭐 지금 우리가 또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극히 드물고 또 초기에 진단을 하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코로나19를 예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점을 조금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